안녕하세요. 몸무게 삼촌입니다.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습니다. 뭐 피곤하기도 하고, 뭐 어제도 컨디션이 안 좋고, 오늘도 컨디션이 안 좋고. 오늘 그 약속된 스케줄이 있었는데, 낮 스케줄은 다 소화를 했는데, 저녁에 인터뷰가 있었는데 인터뷰를 못 했어요. 그 방송 켠 김에 썰 하나 가려고요, 그냥. 테디 썰입니다, 테디. 올드 잉글리시 독 테디 썰. 테디를 수입했는데, 이 걔가 왔는데, 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. 모텔 하면서 모텔 옥상에다가 이제 계집을 미리 지었어요. 사람 불러가지고 계집을 미리 딱 지어놓고 준비를 해놓고 이제 테디가 딱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죠. 날아와서 이제 테디를 만나게 된 거예요. 6개월 전부터 이제 그 테디를 입양하려고 미리 막 준비를 했어요. 마음에 드는 개가 나타나가지고. 그랬는데, 이제 당시에 국내에 들어온 최고의 올드 잉글리시 독이죠. 지금도 나한테는 내 마음속에는 최고의 견이고. 정말 눈이 이뻤어요, 이렇게. 그, 인형 눈알처럼 그랬어요. 근데 잠을 안 자는 거예요, 얘가 와가지고. 그리고 한국 기후에 막, 안 맞는지, 아니면 옆에 공단이고, 막, 정비공장도 있고, 이제 계속 긁기도 막 긁고, 피부병도 검사를 해보면 아무런 피부병이 없는데 막 긁기도 하고, 잠도 안 자는 거예요, 또. 그래서 그 계집에 들어갔죠. 계집에 딱 들어가니까, 그때 다리를 딱 베더라고요. 그리고 자더라고요. 야,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. 하루 이틀 잠을 안 자고 있던 애가 이 다리를 딱 대고 자는데 다리를 빼면 잠이 깨잖아요. 그 계집에서 같이 자버렸어요, 그냥. 그러고는 이제 모텔 방으로 데리고 왔죠, 아예. 그래서 이제 모텔 방에서 같이 생활하게 된 거예요. 방에서 같이 살고, 욕실에서 같이 샤워하고, 어디 가면 차 타고 같이 타고 다니고, 그리고 목줄을 안 해도 그냥 늘 옆에 따라다녔어요, 그냥. 대학병원 다녔는데, 당시에는 좀 원체 한국에서 보기 힘든 개고 고가견이다 보니까, 동물병원 유명 의사들도 예방접종 한 방도 안 놔주려고 그러고, 피부병 치료도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.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어요. 근데 대학병원에 가니까 각서를 쓰래요. 예방접종 한번 하는데 각서를 쓰래요. 죽어도 책임 안 진다고, 병원에서. 아, 대한민국 대학병원이라는 데서, 강아지 예방접종 하나만 한대도 죽어도 책임 안 진다고 각서를 쓰라더라고요. 그러다가 이제 막 애가 가렵고 하니까 기를 터니까 이제 이게 귀에 피가 차는 이게 열종이 걸린 거예요. 제가 지금 이게 폐색이 있거든요. 이게 폐쇄랑 지금 이명이랑 있는데, 테디는 막 흔들어가 이게 혈종이 온 거예요, 그때. 근데 그때도 막그 대학병원에서 난리가 났어요. 진주에 수의사들 막다 모여가지고 뭐 하는 날이었는데, 보고는 막, 아미니 머니에 사코, 뭐, 이 혈액을 빼가지고 서울로 올려가지고 혈액암 검사를 해야 된대, 사코, 막, 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. 근데 그냥 이게 혈종이에요. 귀 트니까 안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피가 고인 거예요, 그냥 이게. 걔뭐 어떤 병원에는 가니까 배농심질 한다 해가지고 찢어가지고 막, 그 뭐라 그래요, 거절을 넣어가지고 이 빼내더라고. 근데 되지도 않더라고. 걔 대학병원 가니까 뭐, 주사기로 피를 빼내고 하더라고. 되지도 않더라고요, 그래. 그래서 스트롱을 꼽아가지고 또 피를 흘러나오는데 되지도 않더라고요. 지금은 의사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. 아, 이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. 이게 좀피 찼는데 막 스트롱 꼽고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위치에 얼만큼 찢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. 그한달 의사 전화가 왔더라고. 아, 자기 해도 안 된다고, 자기게.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.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찢으면 어떻게 관리하면 된다, 이렇게. 그게 간단하게 해결하더라고요. 근데 그 당시에는 저도 모르고, 대학병원에서도 모르고, 뭐, 우리 치료한다고 다녔죠, 막. 그때도 그냥 줄 없이 다니고, 늘딱 붙어 있고, 병원에 치료하기 싫으니까, 받기 싫으니까, 딱 병원 입구에서 딱 멈춰요, 이렇게 딱 서서. 이렇게 망설여요. 제가 들어가도, 딱 서서 그냥 망설이고 있어요. 그러다 제가 멀어지면 할수 없이 포기하고 걸어와요.
그리고 이제 저희 순번이 되기 전에 이제 기다릴 거 아니에요. 그럼 제가 의자에 앉으면 지도 의자에 탁 앉아, 위에 앉아요, 그냥 같이. 근데 덩치가 크니까 나는 의자에 앉아지는데 내 엉덩이가. 근데 걔는 안 앉아지는 거예요. 앉으면 미끄러지고, 앉으면 미끄러지고. 근데 또 의자에 앉아요. 의자에 앉으니까 또 미끄러지고, 의자에 앉으니까 또 미끄러지고, 의자가 좁아가지고. 그 애들, 뭐, 덩치 큰 애들은 스타렉스 그 의자 있잖아요. 그 의자도 좁아가지고 못 앉아요, 거기서. 그 밑에 앉아야 돼요. 하도 덩치 곤만하니까, 큰 애들은. 또 제가 자이언트 홀드를 또 제가 만들어가지고, 세계 한 명뿐인 자이언트 홀드 브리더예요, 제가. 월드 위너 챔피언까지도 제가 다 데리고 있었고, FCI 월드 위너 챔피언도 제가 데리고 있었거든요. 그 테디가 나 그렇게 모방 안 했어요. 그리고 늘 아침에 일어나면 테디랑 강변 산책하고 자전거 전용 도로 코스 이런 데 있잖아요. 근데 같이 막 산책하고 점심 먹고 나서 또 같이 산책하고 여행도 같이 많이 다니고 당시에 여자친구가 질투할 정도로 그래서 계집에서 테디랑 같이 잤던 썰입니다. 같이 계집에서 자고 잠을 못 자던 놈이 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손을 탁 얹으더라고. 가지 마라고. 그 옥상이 넓은데 혼자 있기 싫었나 봐요. 그러니까 딱 이렇게 손을 딱 얹으더니 발이죠. 앞발을 딱 얹으더니 툭툭 괜찮다 그래 라니까 발을 탁 내리더니 무릎을 딱 베더니 자더라고. 되게 깊이 자대요. 그러니까 며칠을 못 잤나 봐요. 비행기 타고 날라오고 금융박 가는 동안 잠을 잘못 잤나 봐요. 그러니까 이미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한두 살쯤 돼가 와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베고 딱 자대요.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냥 같이 잤죠.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이제 그 모텔 방에서 같이 생활한 거죠. 같이 자고. 찾아보면 그 옛날 사진이 다 있어요. 카페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뭐 카페도 그 우리나라 제일 큰 카페였는데 한 견종이 아니고 전체 견종에서도 강아지 동호회에서 제일 큰 동호회였는데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그 접속을 안 하는 동안 제가 그 카페를 만든 사람인데 카페직인 제가 탈퇴가 되어버렸어요. 너무 오랫동안 그안 들어가 봐가지고. 그러니까 부시샵 하던 애가 부운영자가 그 운영직자가 됐더라고. 근데 그걸 돌려달라니까 안 돌려줘요. 그 회사 측에 이야기해도 뭐안 된다 그러고. 거기 이제 그 카페 직영 보시는 자료집에 또 뭐가 자료가 많아요. 제가 칼럼 썼던 것도 있고. 근데 그게 또 접근이 안 돼요, 또. 하여튼, 테디랑 썰이었습니다.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. 안녕.